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통해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중인하고 이렇게 그거 한 적은 없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거로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많이 느꼈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목사님께서 예시를 많이 들어주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와닿고 제가 한 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데 있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게 잘 몰랐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제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도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가정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저희 남편 그리고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들으면 눈물도 나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대사로서 얼마나 잘 살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주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